라는 뜻을 들여보내주셨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고무장갑 끼고 만수형 처음이에요 지금. 과학자. 저 보세요. 장염. 이거 유튜브 아니야? 계란찜을 화장품으로 만들어가지고 수분이 얼마나 빠져나갔는지. 여기는 아무래도 퍼시픽 기술연구원이고요. 보안이 철저한데 제가 카메라를 들고 여길 침입했습니다. 라는 짓을 들여보내주셨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오, 이게 너무 잘 돼있다. 와, 뭐 이렇게 들어가면 돼요 그냥? 와. 안녕하세요. 자기로. 와, 맛있겠다. 자리 비었어요? 비어 아니야? 와, 고객님입니다. 네이버의 남자. 네이버 잘 나, 잘 나온다. 네이버로 다이소의 남자 아니세요? 아 맞아요, 맞아요. 아, 왔다, 나 못 먹지. 연구소 안에 잠입할 줄 알았는데 분위기가 사뭇 다릅니다. 너무 오랜만에 속눈썹 붙였다. 무슨 케이터링 있었는지 구경이나 해봅시다. 어차피 나는 못 먹겠지. 장염. 우리 다 마셔야지. 아 맞다. 지금 택시 타고 오면서 얼마나 불안했는지 내가 아직. 브라운 앤 크림 스킨. 장염에 좋은 음식을 검색해봅니다. 양배추, 바나나, 매실, 된장, 호박. 없어 보이죠? 처음에 준비 받으셨던 분이죠? 그분 앞으로 나오셔서 이분인가요? 피험자, 피실험자. 좋은 거예요? 촉촉하신 편이에요. 원장님 보셨어요? 나 촉촉한 편이라잖아요. 몸피부랑 얼굴도 다르세요. 그냥 크림이에요. 세상에나 크림을 비닐장갑 끼고 고무장갑 끼고 만지는 처음이에요 지금. 과학자. 저 보세요. 과학적 스포이드. 와, 훈연 직후 92, 93, 92. 저는 모델 같던 거 아니죠? 아니, 90, 98, 말이 돼? 99 나왔어요! 좋구나, 이거. 대본 어딨어? 괜찮았잖아. 여자보다 써보긴 했는데. 저기 여기 직원 아니시죠? 이 향이 없어서. 이거 유튜브 아니야? 여러분 이걸 직접 겪어보셔야 돼요. 기름기가 없는데? 진짜 냄새가 나서. 바른 줄 모르고 까먹고 또 바르겠다. 냄새가 안 나서. 여기서 먹을 수 있는 게 풀밖에 없다니. 저 아이스크림 먹어봤어요. 아이스크림 먹어봤어요. 아, 맞아 맞아. 먹어가지고 그래요? 제가 이야기합니다. 2차 오스테로 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이처럼 불필요한 제품 사용을 요즘 트렌드는 화장품 사용 개수가 점점 줄어드는 것. 불필요한 제품 사용을 줄이면서 자신의 피부에 꼭 필요한 것만 집중 사용하자는 트렌드를 스킨케어라고 함. 미니멀 트렌드가 단순히 모든 걸 없애자는 게 아니기 때문에 피부에 보습을 공급해주는 게 가장 중요한 집중 포인트고, 보습을 위해 생략할 수 없는 두 가지 유형이 스킨과 크림이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제형의 장점을 결합하면 어떨까 해서 탄생한 제품. 고 점도의 크림을 녹이다 보면 크림이 둥둥 떠다닌다거나 완전히 믹싱이 되지 않아서 2층으로 분리된다거나 하는데, 이 연구소에서 약 19년 동안 수많은 실험 연구 끝에 물에 크림을 완전히 녹일 수 있는 제형 기술이 탄생합니다. 24시간 후에 측정했을 때도 크림 스킨이나 혹은 크림 스킨 을 3회 사용한 것이 자사 크림보다 훨씬 보습 지속력이 높았다고 한다. 영수 이동할 겁니다. 오, BTS 아니야? 아닌데요? 뭘 어쩌고 저쩌고 두드려 대셔 장학긴 저 언제 올라와요? 다음 주 초쯤? 보고픈데. 나도 그러고 싶은데 그렇죠. 집에 가면 자꾸 화장실을 가게 돼서. 여러분, 더치 커피가 제 눈앞에 있습니다. 더치카 영봉 가운인 거 소품 감사합니다. 입어도 돼요? 대박적이야. 1회 연구원 직책을 주셨습니다. 작성하는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지금 테스트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이번에 꼭지는 어떤 결과가 나올지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박, 77. 크림 바른 부분이요. 60.8, 59.1, 60.5. 크림 스킨 76.5. 대박. 74.2, 77.7. 대박. 대박. 감사합니다. 네. 크림보다 스킨에 발랐더니 크림 사진 이거 하나 크림 스킨 사진 10월 1일 출시 예정인 이렇게 장롱처럼 열리고요. 이렇게 책도 있어. 책! 안녕하세요! 아 맞아, 라네즈 갔다 왔지. 나 참, 이것은 다른 날에 찍는 영상이고요. 엄청나게 솔직 담백하죠? 라네즈에서 실험연구소 갔다가 보셨죠? 계란찜을 화장품으로 만들어가지고 수분이 얼마나 빠져나갔는지 안 빠져나갔는지 비교 측정하는 영상이 있었잖아요. 물이 다 흘러넘쳤다. 그거 뻥은 아닐까? 그래서 제가 오늘 한번 직접 실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물은 크림 스킨 작은 통이고요. 솔직히 지금 너무나도 아깝습니다. 지금 제 피부도 좀 보세요. 제가 약간 세미매트 타입의 쿠션을 올렸는데 안에서부터 속광이 막 이렇게 올라와가지고 이게 진짜 이거 하나만 발랐는데 엄청나게 좋았거든요. 그래서 꾸준히 쓰려고 그랬는데 이거를 제가 계란찜에 쓰려고 하니까 너무 아까운 거 있죠? 그리고 또 하나는 잠진 쿠킹 오일. 찌깐한 그릇을 만들기 위해 호일을 사용할 것이고요. 전자레인지에 돌려버릴 거예요. 괜찮지 않겠습니까? 전자레인지에 호일 너무 큰가? 아. 준비물! 크림 스킨 반찬통 두 개를 준비합니다. 소중한 계란 두 개. 사온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아주 신선합니다. 책책이? 준비물은 완벽합니다. 계란찜을 만드는 방법은! 어떻게 만들어? 계란찜 전자레인지! 네이버에 뜨네요. 아, 이런 거는 영구수첩에 요리 고자가 만들어본 전자레인지 계란찜! 자. 호잇! 정성스럽게 뽀개줍니다. 아. 반 개씩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 개씩만. 아 맞다, 제가 지금 바른 건요 라네즈예요. 라네즈, 이것도 라네즈. 선물 받은 건데요, 갑자기 갑작스럽게 생각이 났는데 마시다가. 타투 립 틴트고요. 로즈 프리즘입니다. 안 묻었죠? 아 조금 묻었네. 예뻐요. 근데 물계란으로 하죠 우리 여기. 쭈리리리리. 바지를 이렇게 조금. 너무 아까워. 랩핑. 잘 될 것 같아? 어떻게 생각해? 잘 될 것 같아? 자, 일단 하나를 완성해 봤는데요. 생각보다 굉장히 다이나믹한 완성이 되어가지고요. 되게 매우 엄청 맛있는 냄새가 나거든요.
막 한 거라서 더 그럴 수도 있는데 보기에도 벌써 겉표면이 아직도 이쪽이 촉촉해 보이지 않습니까? 맛있을 것 같아. 삶은 계란. 오. 비주얼 차이가 좀 많이 나는데? 오 뭐야 이거 엄청 오! 엄청 프랄랄랄랄랄랄 약간 이런 느낌. 반면 잘라볼게요. 화장품이 혀에 닿았을 때의 느낌이랑 똑같습니다. 여기가 물계란, 여기가 크림 스킨인데요. 그 보습력이 뭡니까 여러분? 그 촉촉함을 보존한다. 그래서 크림 스킨은 물을 갖고 있습니다. 끌어안고 있는데 물계란찜은 빠져나가더라고요. 실험 영상에서는 그렇게 나왔으니까 실제로 제가 실험했을 때도 똑같이 나오는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안 되면 내가 나중에 사기친 걸 입증하게 되는 건가? 썩으면 안 되니까 냉장고로. 택시기 문 열어도 돼요? 열어도 돼요? 말라 삐뚤어졌고 여긴 아직 촉촉해요. 지금 3일째 되는 날입니다. 첫째, 둘째 까먹어서 못 찍었는데 오 벌써 지금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실험 아주 미니 실험이죠. 브이로그 뒤에 숨어있는 꽁랩 화장품으로 계란찜을 만들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였는데요. 정말로 신기하군요. 이게 10월 1일 출시이다 보니까 여러분 딱 출시되자마자 바로 좀 쟁여놓으시면 아주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정말 지금 미리 받아놓고 잘 쓰고 있거든요. 진짜 하나만 쓰고서는 하루 종일 다른 거 안 발라도 건조하지가 않더라고요. 진짜 이거 진심 레알로.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많이 많이 부탁드리고요. 이거 외에도 또 다른 꽁랩 어떤 실험을 하면 좋은지 어떤 24시간 챌린지를 하면 좋겠는지 많이 많이 댓글 달아주세요.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도 만나요. 즐거운 삶을 사세요. 안녕. 오늘 실험은 성공적이었습니다. 박사님.